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짜잔, 슈퍼마리오 3D 랜드. 두근두근 미로 데타 몸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이 놀이는 5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요. 회전 미로와 흔들 바닥 미로 등 여러 가지 미로를 탐험할 수 있대요. 그럼 상자 뒷면을 살펴볼게요. 상자 뒷면에는 놀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기본 미로가 있고 회전 미로, 흔들 바닥 미로, 시소 미로, 구덩이 미로, 마지막으로 중앙 미로가 있네요. 조종기로 이용해서 스타트가 두 군데가 있고 마지막 위쪽 꼬린 지점까지 가면 이 게임의 승리인가 봐요. 케빈이 바로 상자를 열어볼게요. 짠! 케빈이 미로 데타몸을 완성했어요. 오, 조이스틱 같아요. 이렇게 케빈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번에 케빈이 미로의 성을 했을 때랑 똑같이 1차 이렇게 구슬이 있어요. 구슬을 스타트에 넣어준 다음에 이쪽 성 맨 끝 위에 꼬린 지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 게임의 승리인가 봐요. 그럼 케빈이 이 어려운 미로를 풀고 성 위로 도달을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친구들, 이쪽 미로에 각각 악마 표시가 있는데 구슬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슉 하고 이렇게 바꿔줘야 이 미로 스테이지의 클리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케빈이 이 각 4개의 미로를 전부 정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아가서,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해서 이렇게 짠! 하면, 이렇게 짠! 이렇게 하면은 깃발이 바뀌어요. 이 상태로 다시 나와주면 돼요. 나와서 다시 시소를 타러 갈 거예요. 됐다. 자, 여기서 일직선을 쭉 올려주면 시소를 타서 클리어가 돼요. 세 번째는 흔들 바닥 미로래요. 짠! 이렇게. 빨간색 깃발로 다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있죠. 마지막 구덩이 미로예요. 구덩이 미로도 마찬가지로 깃발을 이렇게 짠 바꿔주고 나서 다시 나온 다음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와 가운데로 천천히 구슬을 옮겨주면 돼요. 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구덩이 미로도 클리어예요. 자, 마지막 중앙 미로를 가기 위한 언덕 옆 가운데로 걸쳐주게 가자! 힘을 내! 좀만 더! 오, 됐다. 자, 올라가! 오, 됐다. 걸쳤다. 자, 중앙 미로는 천천히 슉! 오! 아, 안 돼. 너무 천천히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케빈이 이번에 빠르게 볼게요. 안 돼! 들어. 자, 여기서 바로 옆에 구덩이가 있어서 무조건 왼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 일단 왼쪽으로 안전하게. 오! 자, 천천히. 수평을 유지해서 오! 케빈이 한 번에 성공을 했어요. 여기서는 올라가! 어우! 올라가! 자, 드디어 옆! 정말 공주를 구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케빈이 아까 다 왔다 싶어서 빠르게 했는데 다시 신중히 천천히 해볼게요. 올라가고 자, 마지막에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천천히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자
가자. 아, 다시 올라가자. 오, 올라가.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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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자, 깃발만 세워지면 케빈의 승리. 승리. 쇠구슬은 떠났지만 일단 깃발이 올라갔으니까 케빈의 승! 우! 오늘은 미로 대탐험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밌거나 흥미로운 놀이가 있으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케빈이 플레이해줄게요. 그럼 안녕!